19세기 말 조선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은 기산 김중근의 작품 배 낳는 모양에는 삼배짜기를 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여인들은 거친 삼시를 입으로 가르고 그것을 다리에 비비며 꼬아 연결하는 삼삼기를 하고 그 옆에서는 돌것에 꼰실을 올려 돌리며 실타래를 만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에 풀을 먹이는 뱀애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도투마리를 감고 다른 한 사람은 실에 풀을 고르게 바르고 있다. 그 밑을 자세히 보면 풀 바른 실이 잘 마르도록 뱃불이 놓여 있다. 한올 한올에 담긴 정성. 거친 대마는 곱디고운 실이 되고 그 실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직물 삼배가 되었다. 여인의 손끝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자 직조 기술의 백미. 높은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국가 무형문화재 삼배짝이다. 우리 고유 옷감인 삼배는 대마 껍질에서 얻은 실로 짠 천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라 부르며 문헌에는 마포, 포로 표기되어 있다. 삼배짜기의 가장 오랜 흔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실을 꼬는 가락바퀴를 비롯하여 실을 꿰는 뼈바늘을 통해 길쌈과 당시의 의생활을 엿볼 수 있다. 초기 철기 시대 신창동 유적에서는 천과 실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바디와 실감개 그리고 삼배를 만드는 식물인 대마의 종자가 발견되면서 삼배가 당시의 주요 직물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삼배의 기록은 여러 문헌에도 남아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를 보면 삼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신라시대에는 국가에서 삼배를 이용한 직조를 관리하는 관청 마전이 있었고 신분에 따라 정해진 마포를 입는 규정이 있었다. 신라 유리왕 때는 한 달 동안 여인들을 모아 삼배를 짜는 마을 대항 길쌈놀이를 펼치기도 했다. 삼배 직조 기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번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고려에는 모시와 더불어 삼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배옷을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섬세도와 승수, 색 등에 따라 마포, 새마포, 생마포 등으로 구분해 불렀다. 이러한 섬세하고 정결한 삼배 재직 기술은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좋은 삼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 좋은 삼재배가 필수다. 예부터 안동은 삼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 품질 좋은 삼배를 재직하는 곳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안동포의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안동 지역이 삼재배에 아주 적합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명명이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후대입니다. 19세기 1844년에 저술된 걸로 알려진 한양가에서 안동포 개출이라는 내용이 처음 확인되고 1892년 의화군 관례 복식 발기에 안동포 고이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 20세기에 와서 안동포는 비로소
그런 명성이 널리 확산되는데 당시에 저술된 조선 산업지, 조선 휘보, 또 조선 여섯고 등에 함경북도 육진의 북포, 그 다음에 강원도의 강포, 그 다음에 경상도의 영포 등과 더불어서 안동의 안동포가 지역 특산 삼배로서 자리매김합니다. 삼배를 비롯한 다양한 직물은 모두 전통 수공의 방식으로 재직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전통 직물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근대기 이후 산업화되면서 또 합성 직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전통 직물은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삼배짜기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안동, 무주, 보성, 홍성, 정선 등에서 그 삼배짜기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4세에서 6세의 아주 거친 수의용 삼배만을 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은 타 지역의 삼배와 같은 기법인 무삼 이외에도 생냉이, 익냉이라는 특수한 품종이 재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냉이는 안동포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삼의 겉껍질을 벗긴 게추리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매우 곱고 섬세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된 국가 무형 문화재는 한산 모시짜기, 나주의 새골 나이, 명주짜기, 그리고 곡성의 돌실라이가 있었다. 곡성 지역의 삼배짜기를 말하는 곡성의 돌실라이는 1970년 국가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는데 김점순 보유자의 작고 후 전승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2019년 12월 삼배짜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안동 포짜기 마을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삼배짜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곡성의 돌실라이는 해지, 삼배짜기에 통합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암면. 매년 3월이 되면 주민들은 대마시 파종으로 봄을 맞이한다. 이곳에서 경작하는 대마는 삼배의 재료로 쓰이는데 파종 후약석 달이면 수확할 수 있다. 수확 시기는 대마의 길이를 보고 정하는데 2m가량 자라면 수확을 시작한다. 대마 수확은 기계가 아닌 낫으로만 하는데 안동에서는 이를 삼그릭이라 한다. 줄기의 굵기에 따라 무삼용, 생냉이용으로 구분해 사용하게 된다. 한 줌씩 추린 대마는 삼구장에 가져가 증기를 이용해 찐다. 약 4시간 동안 찐 대마는 건조장으로 옮겨 건조시킨다. 삼배짜기는 보존회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건조한 대마는 마당에 펼쳐서 줄기에 남아있는 잎을 털어낸다. 그리고 볕 좋은 곳에 둬 줄기가 완전히 마르게 한다. 말린 삼은 필요한 양만큼 물에 담가 불리는데 햇삼은 하루, 오래된 삼은 약 3일 동안 불려 껍질을 벗긴다. 여기에서 뭐 끝을 지면은 열을 가닥 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끝까지 나가면 이게 꺾어지고 이것도 접지고 안 좋으니까 중간에 열을 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바로 안 갈라지고. 껍질을 벗길 때는 손가락으로 생냉이와 무삼용을 구분한다. 이래가 굵게 이런 거는 아주 훑을지게, 뺏길지게 손 사이에 요래
포시를 해요, 몇 개. 좋은 거는 여기 놓고 안 좋은 거는 생냉이를 할 수 없는 거는 무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래 분리하기 위해서. 삼대가 잘고 그럴 때는 빨리 뱉기 위해서 두 개, 세 개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벗긴 껍질은 생냉이용, 무삼용으로 구분해 따로 보관한다. 이거는 중간에 끊긴 것도 없고 갈라지지도 않았고 이런 게 좋은 건데 맺긴 한 부분이 안쪽이고 요 바깥에 거칠한 쪽이 제일 갓 부분이거든요. 갓 부분 거칠한 걸 없애기 위해서 생냉이라고 하는 거는 속껍질막하고 하기 때문에 필히 이걸 훑어야 돼요. 물에 불린 껍질을 삼토판 위에 올려 삼톱으로 겉껍질을 훑어내면 속껍질만 남는데 이걸 이용해 곱고 섬세한 생냉이용 삼베를 만드는 것이다. 남은 속껍질은 개추리라고 하는데 먼저 실내에서 말린 후 바깥에서 개추리 바래기를 한다. 낮에는 햇볕을, 새벽에는 이슬 맞기를 일주일. 색은 붉은 빛을 띠고 삶은 더욱 질겨진다. 볕에 바랜 개추리는 다시 물에 담가 불린 후 마르지 않도록 삼덩어리를 만든다. 이는 삼재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출세는 굵게 쪄야 돼요. 손톱을 열어가지고 삼요 놨다 한 데다가 이렇게 콕 찔러. 이렇게 찌르면 쪄지지 않을게요. 고래가 요래. 이래 내놓고. 삼은 째는 굵기에 따라 세수가 정해지는데 생냉이는 보통 6세부터 보름세까지 작업자가 원하는 세수에 맞게 손톱으로 찐다. 그리고 요대로 놔두면 칠세고요. 한 번 더 쪼개면 구세가 되는 것도 곱잖아요, 그지요? 새의 수가 높을수록 실의 굵기가 가늘어져 삼배의 품질이 높아진다. 삼 머리를 빚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요래 풀어가지고 요 안 쬐는 데는 요래 지고 요래 빚게 차는 겨래. 먼저 삼머리 부분을 빗어 다듬고 삼톱을 이용해 삼머리를 톱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머리는 더 가늘고 부드러워진다. 다 빗겠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보드랑 가지고. 삼머리가 가늘수록 삼줄기를 길게 연결하는 삼삼기를 할 때 이음새가 매끄러워진다. 삼삼기를 위해서는 먼저 삼두까지에 찐 삼을 고정하는데 이때 삼꼬리를 위에 가늘게 한 삼머리는 아래에 묶는다. 시실은 꼬리가 함께 하는 시실이고 계속 끝만 이어 이거는 시실을 끝만 자꾸 이어 놓으면 돼. 삼삼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매네 삼기는 삼꼬리를 두 가닥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삼머리를 대 합사하는 방법이다.
삼시를 꼬리에 매를 내가지고, 지금 여기 꼬리에 매를 내잖아요, 지금. 꼬리에 매를 내가지고 머리를 이어요. 입으로 삼꼬리를 두 가닥으로 가르는 것을 매를 낸다라고 하며, 매내 삼기는 말 그대로 매를 낸 삼월에 또 다른 삼월을 잇는 것을 말한다. 한 올 한 올을 모두 입으로 매내고 그것을 손과 무릎으로 비벼 삼기 때문에 입과 무릎은 성할 날이 없다. 이 입에 막 피도 나고 옛날 어렸는데 여기 피가 다 났어. 이 비벼가지고. 처음 매내 삼기를 시작하면 머리 쪽을 둥글게 말아 시작점을 표시한 뒤 이어 삼는다. 이 둥근 부분을 안동에서는 작은 배라 부른다. 또 다른 삼삼기 기법인 곱비벼 삼기는 삼의 꼬리와 머리를 대고 합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삼월 고운 삼월 9세나 13세 삼월 때는 매를 못 내지 않으면 가늘어서 못 내기를 꽃비비기를 많이 했어요. 꽃비벼 삼기를 자세히 보면 먼저 삼꼬리와 머리를 대는데 꼬리는 길게, 머리는 짧게 잡은 후 비벼 합사한다. 그리고 합사한 삼을 머리 방향으로 넘겨 마지막으로 비벼주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삼은 씨실은 둥글게 감아 씨실 꼬리를 만든 후 배짜기를 할 때 북에 넣어 쓴다. 이제 날씨를 삼는다. 날씨는 씨실처럼 꽃비비면 안 돼. 하다 보면 이 꽃비벼내기 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날씨는 실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내 삼기를 한다. 아까 씨실은 그냥 나왔잖아.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꺼야 돼. 이래. 이렇게. 여기에 철사처럼 되게. 이게 납작하잖아요. 납작한데 이렇게 꼬면은 이게 동그랗게 철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무릎에 올려 날실을 꼬아주면 시실과는 달리 꼬임이 많은 날실이 된다. 이렇게 삼은 생냉이용 날실은 한 떡을 만들어 말려 보관한다. 무삼은 생냉이와 달리 겉껍질을 훑어내지 않은 채 째고 삼아 만드는 삼배를 말한다. 건조된 껍질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 준비한다. 삼을 째기 전 먼저 머리 쪽을 삼톱으로 톱는다. 이 머리 톱하는 거를 요 손가락 세 찡가야 돼. 요렇게 가 여기다 찡가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여기다 넣어가 요렇게 하잖아. 요거는 요렇게 가 요렇게 위에 얹어 가지고 요건 이제 나눠죽을 째요. 말하자면은 생내는 엿새가 제일 굵은 거래요. 엿새 말하자면 그리고 엿새부터 보름새까지 있고 생내는 이거 무삼은 과봐야 엿새인데 엿새 잘 안 해요. 주로 닷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째 올려야 돼. 대가리가 요 머리가 안 째 있으니까로. 삼머리 부분을 마저 짠다. 째 올려가지고. 째기가 끝나면 삼뚝까지에 삼꼬리는 위, 머리는 아래에 묶는다. 이어 삼삼기를 하는데 무삼은 매내 삼기만을 하며 날씨를 따로 비비지도 않는다.
저 여기서 씨날이 다 나와요. 생리는 매를 이거 비비잖아. 비벼가지고 이걸 비비는데 이거는 그날에 삶아놔야 돼. 그러니까 비비는 역할은 물레가 해요. 저기 날이 닭은 들 것 같으면은 한 필에 씨가 석은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씨날 여덟 건 하면 한 필 해요. 무삼은 날실과 씨실의 구분 없이 물레에서 꼰 씨를 날실과 씨실로 사용한다. 이제 실타래를 만들기 위해 돌것을 준비한다. 먼저 삼머리를 돌것에 고정하고 위아래로 교차해 돌린다. 교차된 부분마다 끈으로 표시한 뒤에는 실내에서 건조하면 된다. 건조한 무삼 실타래를 뜨거운 양잿물에 담그면 익혀 띄우기가 시작되는데 담갔던 실타래를 온돌방에 밤새 숙성시킨다. 그 후 양잿물에 삶아 씻어내면 겉껍질이 벗겨지게 된다. 이렇게 씻어낸 실타래는 된장물에 담갔다 다시 말려준다. 건조가 끝난 무삼 실타래는 돌것에 걸어 돌리면서 실떡을 만든다. 이 정도 하면 한 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한 떡 된대. 이렇게 해가 열 떡을 만들면 돼요. 이제 삼배짜기를 위한 첫 번째 과정, 배날기를 준비한다. 삼배의 길이와 셋수를 결정하는 배날기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함께한다. 먼저 실떡을 관리하는 사람이 10개의 실떡을 펼쳐놓고 날상고리에 10개의 실을 하나씩 건다. 사침을 짓는 사람은 실을 받아 끝을 하나로 묶는다. 이걸 이제 한 묶기는 엮었으니까 이거 쪼사요. 밑으로 우러, 밑으로 우러, 밑으로 우러, 밑으로 우러. 사침을 짓기 위해 짝수, 홀수호를 구분해 잡는다. 그래요, 걸어요. 겁니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아랫도피, 우도피 해가지고 손에 구분된 사침을 배꼬지에 옮겨 걸고 날상이에서 날실이 풀려나가면 걸틀에 가져가 건다. 보유단체는 30자, 약 9m가량의 삼배를 짜기 위해 그 길이에 맞도록 배날기를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쫓아놔요. 열흘에 밑으로 우러, 밑으로 우러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여기 한번 짜는 거. 걸틀에 실을 걸면 다시 세쪽기하여 배꼬지에 거는데 이 과정은 원하는 직물의 셋수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쫓아나 쪼가 이렇게 걸잖아요. 걸면 여기 이런 가닥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닥이 나오면 이제 이런 가닥이 8번, 이런 가닥 8번 되면 한 세. 그러면 한 세 놓고 이걸 놓고 7, 오늘은 7세 날아요. 사침을 하는 동안 맞은편 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떡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흙을 수시로 올려준다. 개미 찍어요. 개미 간다. 배날기 과정에서 걸틀에 걸리는 실에 표시를 하는데 이를 개미라 한다. 개미를 찍는 이유는 재직 과정에서 길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어 7세 배날기가
마무리된다. 이제 새를 구분해 끈으로 묶는다. 끝을 칼로 잘라 날씨를 둥글게 감아 거둔 후 볕에 잘 말려준다. 다음으로 바디 구멍에 날씨를 끼우는 바디 쓰기를 한다. 바디 한 칸에 두 올씩 끼워 넣는데 이때 한 올은 잉아올, 한 올은 사올이 된다. 바디는 배를 메고 짤 때 날씨를 고르고 CC를 반듯하게 치는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 바디에 실을 끼우면 묶어 꼬아준다. 이걸 벌레가 이렇게 여기 우더페, 밑더페. 벌레잖아요. 벌레는 상대에서 이걸 두 번 꽈. 한 번, 두 번. 이렇게 까가 이래 놓고 또 끼야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디 구멍에 날씨를 모두 끼우면 바디 쓰기도 마무리된다. 이제 배메기에 쓰일 풀을 만드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재료가 쓰인다. 먼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린 좁쌀을 넣고 익힌다. 이거 삼배 멜 때 풀 쓰는 거예요. 좁쌀이 어느 정도 퍼졌어요. 아까보다 알갱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으려고요. 다음으로 볶은 보리가루를 넣는다. 이거는 메밀 껍데기, 메밀 껍데기. 이 우리 삼배 한 필 하면은 한 반 반대 좋게 해야 돼. 한 대는 조금 많고 그렇게 한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돼. 안동 지역에서는 배맥용 풀을 만들 때 된장을 풀어 쓰는데 된장 속 단백질과 염분이 우리를 강하고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이다. 싱거워서 더 넣어야 돼. 더 넣을게요. 된장찌개, 짭짤한 된장찌개. 너무 싱거운 된장찌개 말고. 이게 너무 된장이 작으면은 배 짤 때 배가 마르고 된장을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배가 너무 녹아가지고 축축해서 이거 하기가 힘들고 그걸 맞춰가 하기 때문에 맛을 보고 맛있어요. 먹어도 돼. 보통 풀은 배메기 하루 전날 미리 만든다. 만들기가 끝나면 뚜껑을 닫아 약 1시간 동안 뜸을 들인 후에 따로 보관해 두면 된다. 날실에 풀을 먹이는 배메기를 할 때는 여러 도구와 재료가 쓰인다. 미리 만들었던 풀과 뱃불까지 준비되면 들말에 도트마리를 올려 본격적인 배메기에 들어간다. 배꼼대에다 요거 끼는 거를 요걸 끼가지고 새를 받아가지고 뻗쳐가지고 배만은 작업하려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중이래요. 가장 먼저 바디에 끼운 날실을 배꼽대에 끼우는데 실을 끼울 때 수평이 되도록 하고 꼬았던 실을 풀어 정돈해준다. 이걸 편하게 만들어야 배를 멜 수가 있고 감기는 거가 낱낱이 흩어서 감기예요. 배꼽대에 날실이 수평이 되게 잘 끼워지면 배메기할 날실을 길게 드리워 끄신개에 감아
고정한다. 참새의 막대기를 넣고 바디 사이로 사침을 옮긴다. 이어 도토마리 방향으로 참새를 몰아 두 개의 사침대를 넣는데 이를 세몰기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사침대 양 끝을 서로 묶어주면 참새 세몰기가 끝난다. 바디 밑에 있는 개새에도 두 개의 아랫대를 길게 연결한다. 이게 아래 한 개가 내려가면서 위에가가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 뭐 원래 길게 해요. 실이 고정된 끄신개를 당겨 실을 팽팽하게 하면 뱀매기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다. 풀을 바르고 말리는 뱀매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눈다. 요 소울에 물칠 먼지가 부엿대 칠해가지고 싹 삐게 내려가지고 풀 발라야지. 이거 안 그러면 떨어져요. 이게 끝,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래야 돼요. 여기 안동포는 생내 이래가지고 바디부터 불을 앞뒤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요거를 살살 삐게 내려가지고 이제 풀칠하는 거래. 물을 발라 실이 부드러워지면 그 위에 뱀애기용 풀을 바르기 시작한다. 손바닥을 밑으로 넣어야 손바닥에 풀이 있어야 여기 발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돌이하게 한다 하는 이제 풀살을 요거 먹으라고 좀 바닥하게 그래 발라놔야 말려가 요래 감아놔야 짝이 좋으라고 그래 풀을 바르는 거거든요. 생내는 풀을 이렇게 되게 썩어 배를 매야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생내하고 찌끄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거. 그런 건 이제 아까니까 무섬을 하거든. 껍데기 채로 그냥 굵게. 그런 거는 좀 그게 굵으니까 먹기가 힘이 드니까는 그건 약간 홀랑 조금 이거보다 좀 몰랑하게 써가지고 발라야 되고 이래요. 알러낼 때 이걸 우물이고 우러 올릴 때 손가락 새끼손가락 우물이고 힘껏 바른 건 풀 배라고. 철 부른 지르면은 고정만 뻗득해. 속풀이 안 배. 손질을 많이 하면 이거 배오르기도 맷꼬리하고 풀도 잘 먹고 짜기도 좋고 이래 저래 다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실을 쥔 손에 적당한 힘을 줘 풀을 바른다. 이렇게 풀을 바르면 실의 보풀하기가 제거되고 배를 짤 때는 실이 마찰에 끊어지지 않으면서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풀 바른 실을 솔로 잘 쓸어내리면 풀을 말리기 위한 백불을 아래에 놓는다. 백불이 있기 때문에 풀을 바르면서 동시에 말릴 수가 있다. 이때는 수시로 불을 만져줘야 한다. 마르라고요. 말라야 되잖아. 불이 이제 따뜻하게 나와. 너무 또 갈아도 안 돼. 너무 갈면요. 물어 떨어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말라야 돼. 배오르게 살을 올려가면서. 풀을 바르고 말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삼배짜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뱀애기 과정이다. 실을 잘 매야만 배가 잘 짜지고 짜고 나서도 배 바닥이 곱게 되기 때문이다. 실에 적당한 풀을 바르고 말리는 이 과정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불마른 실이 잘 마르면 바디를 내린다. 살짝 감아서 감아보소.
그리고 도투마리를 감는데 이때는 도투마리와 날실 사이에 배비를 넣어준다. 목배비. 여기 목에 넣는다고 목배비라고 그래.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도투마리를 감을 때는 가장 두꺼운 목배비를 넣는다. 이후부터는 점차 얇은 배비를 넣어가며 도투마리를 감아간다. 도투마리를 감으면 자연스레 실을 고정했던 끄신개도 따라 움직인다. 이때 아래에서는 개새를 정돈한다. 개새 밑에 이렇게 아랫대를 꼽아놓고요. 이 뒤에 이제 꼬이는 거 풀고 고르게 풀고 한 그런 작업이에요. 위에서 끊어지거나 하면은 밑에서 이제 요 길을 타갖고 요 개새 표가 있잖아요. 아래 위가 이렇게 아래 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게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저 앞에서 떨어지면 밑에 게 떨어졌는지 위에 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길을 타 갖고 와서 아래에 떨어졌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이어가 보내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시는 거겠어. 배매기 도중 실이 끊어지면 풀을 바른 유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실을 연결한다. 아랫대에서 떨어지면은 마제로 하고 요 풀면 위에서 떨어지면 풀세미로 비비고 풀을 발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을 여기서는 마제로 하면은 풀세미를 비비면 풀을 바르면 그게 다 떨어져 다시 떨어져가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풀을 칠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랐는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 풀샘을 지기고 이래요 꽃이 누에 꽃이 왜 누에 목이잖아 그리고 그 꽃이를 가지고 실을 뽑으면 명주 만들어 명주 그거 누에 꽃이를 삶으면 이게 몰랑몰랑해요 너무 삶으면 또 매갈이 없어 파침하게 삶으면 몰랑몰랑할 때 헹궈 가지고 말려 바짝 말려고 이걸 뜯어요 이렇게 뜯어 뜯어 가지고 거기 이제 풀샘을 하는 거래 우리는 실에 풀을 바르다 끊어지면 미리 준비한 풀세미를 소량만 뜯어서 끊어진 실과 실 사이를 연결한다. 이때 연결한 부분을 손으로 살살 비벼가며 풀세미가 실에 완전히 합쳐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제이라고도 불리는 연결용 날실은 배매는 실보다 얇은 것으로 준비한다. 마제이는 풀을 바르지 않은 실이 끊어졌을 때 쓰이는데 먼저 끊어진 실에 마제이를 합사한 후에 연결한 마제이와 나머지 끊어진 실을 대고 합사하면 된다. 그냥 말아만 떨어졌다. 살살 이래야 된다. 천천히. 이렇게 실을 정돈하며 배매기를 하는데 풀 바른 실이 마르면 바디를 내리고 뒷목대와 사침대도 따라 내린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실은 도투마리에 거의 다 감기게 된다. 이어 실의 끝부분까지 배매기를 하기 위해 바디 끝에 묶었던 실을 풀고 바디 밖으로 나온 실을 잉아울과 사울로 구분해 정돈해준다.
정돈이 끝나면 다시 끝을 묶고 톱대에 건다. 그런 다음 톱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끈 조절을 하게 된다. 톱을 잡아가지고 톱대에 끼우는 중인데요. 이거를 끝을 똑바르게 맞추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풀을 발라 매야 돼요. 마지막. 풀을 바르기 위해 실을 건 톱대를 끄신개에 팽팽하게 연결하고 실 끝까지 풀을 고르게 바른다. 그래가 우산 이상 무 끝. 풀 바르기가 끝나면 뱃불에 실을 잘 말린다. 이 과정도 마무리되면 두툼아리를 감는데 마지막에는 한지를 끼운다. 감은 도트마리를 끈으로 묶어 고정하면 30자 날실 배매기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완성한 도트마리를 보자기에 잘 감싼 후에는 배짜기 전까지 실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삼배짜기의 마지막 과정, 배짜기를 시작한다. 먼저 날실이 감겨있는 도트마리를 배틀에 올린다. 그리고 용두머리 구멍에 끌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나무를 끼워 고정한다. 이제 잉아를 거는데 배틀 차리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잉아 거리대에 잉아실을 묶어 고정하고 날실 일부에 잉아실을 걸어 잉아를 만들어야 한다. 잉아요 밑에 오래기를 요 실에다 걸어야 우리 해야 이제 사월에는 안 걸고 잉아 거리만 요 밑에다 실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벌어지고. 아래에 있는 날실을 잉아올이라 하는데 이 잉아올만 하나씩 골라 잉아실에 걸어 잉아를 만든다. 이어 잉아실 사이에 두 개의 잉아대를 끼운다. 되나? 응, 됐어. 내놓고. 잉아대를 눈썹대에 건 다음 하단에 속대마저 끼우면 잉아에는 가로로 세 개의 대가 끼워져 비로소 잉아 만들기가 끝난다. 배를 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배틀에 앉아 부태를 허리에 두르고 끈은 날실이 연결된 톱대에 묶는다. 그리고 잉아울과 사울 사이에 비경이를 넣는다. 이건 이제 눌림대. 사울을 눌러주는 눌림대도 고정한다. 너무 헐거운데. 일단 발이 움직여야 되고 이걸 놓으면은 잉여우리가 밑으로 가면 벌어지고 당기면은 잉여우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벌어지고 발의 움직임에 따라 잉여우리 사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북에 있는 시실이 교차된 날실을 통과해 가면 바디가 내려와 눌러준다. 이 과정을 바디치기라 한다. 날실을 풀기 위해선 이렇게 밀침대를 밀고 허리를 당겨 도트마리를 세우면 감겨있던 날실이 풀어져 나온다.
배짜기의 첫 부분을 가슴내기라 하는데 가장 짜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가슴은 뭐 어려져도 그렇고 뭐 떨어져도 그 말 안 하고 사요. 가슴내는 그만큼 힘이 든다고 사는 사람도 다 아니까노로. 삼배짜기 중 가장 어렵다는 가슴내기가 완성됐다. 이제 본격적인 배짜기를 하는데 전통 배틀에서 한 필에 삼배를 짤 때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이 소요된다. 도트마리에 감긴 날실이 모두 풀리면 배짜기가 마무리된다. 거친 삼껍질에서 실을 만들어 배를 날고 메고 짜는 공력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삼배. 복잡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던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생냉이 그리고 무삼이 완성되었다. 삼배짜기 보존 회원들의 공동 작업은 자연스레 전수 교육으로 이어진다. 요 손에 힘을 주고 붙어 니라. 쪽 한 거를 살짝 쥐어야 돼. 여기다 여기다 이거. 아니 그렇지 좀 요렇게지. 우리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우리 저 전수님 다 같이 삼아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내 가지고 저리 채려 놓고 짜니까로. 집에 가면은 여기 나오는 날은 얼른 나오고 싶고 막 얼른 해놓고 나와야 된다 싶어가 얼른 나오고 이래.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협업하고 함께 기술을 전수해온 삼배짜기. 길섬의 문화를 잘 지켜온 보존회는 전통은 물론 계량 방식의 삼배짜기를 함께 전수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바람이 나들기 좋은 삼배는 질기고 부드러운 데다 멋까지 더해 서민부터 사대부까지 두루 입는 여름살이 옷이었다. 거친 삼이 곱디고운 한 가닥 실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정성이 함께 닿아야 한다. 이 수고로움이 모여 한 필의 삼배가 되었다. 길삼은 우리네 삶이었다. 그 삶은 수천 년 전통 직물 문화를 가장 과학적이며 지혜로운 직물인 삼배를 지켜냈다. 여인의 고된 삶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삼배짝이다.